한때 유럽을 떨게 한 세계 최대 제국 몽골. 과거 영광은 어디 가고 지금은 인구 300만의 가난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나타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요즘 몽골이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닥터 박정호고요. 오늘 진단해 볼 곳은 바로 몽골입니다. 피디님은 몽골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악동뮤지션하고 사막이요. 아직까지 몽골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징기스칸, 사막, 그리고 황사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만큼 몽골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몽골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 하나하나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실제로 몽골의 수도는 울란바타르라는 곳입니다. 이 울란바타르를 조금이라도 벗어난 나머지 공간에서는 지금도 몽골인들 대부분은 유목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몽골은 이중 내륙 국가라는 점입니다. 즉 바다가 없어요. 몽골 사람들이 해외에서 무엇을 수입해오거나 아니면 해외로 수출할 때 배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바다가 없기 때문에 바로 인접한 국가를 통과해서 바다로 가야겠죠. 그런데 인접한 국가들이 그 바다로 갈 수 있는 길을 제대로 내어주지 않으면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운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원거리에 다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인접한 국가들의 상공을 지나가야 되는데 인접한 국가들이 그 상공을 제대로 내어주지 않으면 비행기를 제대로 운항할 수가 없게 되겠죠. 따라서 몽골은 의사결정을 할 때 주변 국가인 러시아나 중국에 거의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속되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렇게 내륙 국가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주저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이 내륙 국가가 갖고 있는 비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는 크게 유행 아닌 유행이 불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한국 기업들 또는 한국 문화가 여기저기서 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몽골의 5년차 거주 중인 김몽골이라고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몽골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걷다 보면은 정말 한국인지 몽골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왜냐면은 여기에 한국 음식도 많이 팔고 한국 카페도 많아요. 이렇게 롯데리아나 삼성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는 아 이거 무슨 한국의 특정 파트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 몽골에서는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몽골의 전체 국민은 3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 중에서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경제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려 3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많은 몽골인들이 한국에 체류해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경험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선망의식을 갖게 된 것도 있고 한국에서 이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용하고 싶은 니즈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편의점인 CU 등 편의점들이 몽골 시내 여기저기에 점점 점포수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 저 여행하면서 GS랑 CU를 제가 진짜 거짓말 20개 넘게 봤거든요?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죠, 이게. 왜 한국처럼 골목마다 하나씩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카페만큼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한국 편의점은 몽골에서 왜 특히 인기가 있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POP이라든지 그 뮤직비디오라든지 거기서 편의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 경험을 해보자 하는 젊은 애들도 많고 해서 매일 같이 편의점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힙한 MZ세대들이 성수, 힙지로 이런 데 가는 것처럼 몽골 MZ세대들도 여기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핫플레이스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별개로 눈치 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 것 같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분 한국인이 아니라 바로 몽골인입니다. 정말 한국어를 잘하죠? 몽골인들을 만나보면요, 그야말로 언어의 천재입니다. 야, 사주면 소주 사주는. 다 한국말 잘하. 한국말 잘하죠? 한국말 엄청 잘하. 한국분 같으신데 그냥? 시청권 1등은 없을 때.
왜 몽골인들이 언어의 천재라고 불리울 수 있냐면요. 사실 이것은 몽골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목 생활을 주로 했던 유목민들의 공통적인 DNA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목민들은 사실 특정 지역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원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교역을 하거나 자신들이 필요한 물건을 판매하면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 언어를 접하게 될 기회가 오래전부터 많았고요.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 언어를 익히는 일종의 DNA 아닌 DNA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의 초원, 사막으로만 생각되던 몽골이 점차 현대화, 세련화되고 있다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새삼 대단하고 신기한 거냐 하면요. 사실 몽골이란 나라를 살펴보면 한때 유럽을 씹어먹을 정도로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몽골. 그러나 지금 몽골 하면 가난, 빈곤, 낙후 이런 단어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몽골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생이 제일 좋은 몽골 현지 기업에 첫 취업했을 때 첫 달, 첫 월급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100? 땡! 요즘 최저임금을 몽골에서도 급격히 올려서 거의 50만 원에 간신히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 불과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요 30만 원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의사 월급도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몽골이 각종 국가 지표에서 100위권 밖에 1인당 국가 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몽골 현지에서 인구도 적고 국민소득이 낮은 상황에서 그나마 싼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깃값입니다. 몽골은요, 몽골 국민 숫자보다 몽골 양의 숫자가 더 많고요. 몽골 국민 숫자보다 몽골 말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고기, 말고기, 소고기까지 고기는 넘쳐나요. 근데 몽골에서는 닭을 키울 수 있는 기후 환경이 아닙니다. 닭값이 오히려 제일 비싸고 소고기값이 제일 싼 것도 아주 특이한 점이죠. 하지만 채소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몽골은 실질적으로 사람이 오개 활동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계절적 시점이 한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고요. 남은 기간 동안은 정말 엄청나게 추운 공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류, 과일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채소 가격, 과일 가격이 정말 비싼 나라가 몽골이죠. 몽골은 인구가 너무 적어서 내수 시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제조 여건이 완비되지 않다 보니 물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입니다. 참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사실 전 세계 10대 자원 부국입니다. 아니 이렇게 자원이 많은데 대체 왜 가난한 걸까요? 몽골은 광물 자원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 그 광물 자원의 국제적인 시세에 따라서 몽골 경제가 휘청휘청합니다. 특히 몽골이 광물을 수출할 때도요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 수출하는 경우가 드물고 상당히 많은 광물 자원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륙 국가로서의 한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가 허용해주지 않으면 몽골에서 채광한 것을 바다로 가져와서 전 세계 여기저기 팔 수 없다라는 그 점을 노려서요. 우리 중국이 그래도 사줄 테니 우리 중국에게 팔아라. 안 그러면 니네는 다른 나라에 팔기 쉽지 않을걸? 이런 구조를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몽골로부터 세계적으로 비싼 자원들을 아주 헐값에 구입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몽골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수권 사업은 수출의 다변화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과정에서 몽골 사람들이 가장 크게 자신들의 우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곳은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몽골 현지에서 본인들이 일했을 때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은 30만 원에 불과하지만 한국에 와서 일을 할 경우 한 달에 못 받아도 200만 원 가까운 돈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건 몽골에서 몇 달 동안 일한 돈을 소득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우수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그것을 몽골 현지에 적용해 줄 것을 몽골의 정치인들에게 많이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몽골이 점점 한국화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 배경도 한국을 벤치마킹한 덕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몽골이 필요해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라는 이명 아래 우리가 가장 먼저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 그리고 전기 자동차라는 건 전기를 기반으로 가동되는 에너지 수급 체계인데요. 이 전기를 보내고 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전부 전선, 구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몽골은 바로 전 세계적인 구리 광산이 있는 곳으로서 몽골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구리를 대거 수급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이걸 통해서 적지 않은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제가 취약한 부분인 광물, 에너지 부분에 많은 보완을 몽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진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